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을 5조 원 넘게 깎았고, 청년 예산을 다 깎았고, 비정한 예산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려내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살려내고, 청년 예산을 살려내고, 그리고 R&D 예산도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살려냈습니다. 전북의 새만금 예산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가 잘못한 것들 지적하고 조금이라도 살려냈습니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노력해서 살려낸 예산, 국민을 위해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양도세를 급격히 완화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식 양도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식을 팔았을 때 그 소득이 나오면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주식을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졌던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합니다. 이런 10억 원 이상 가졌던 사람들이 주식을 양도했을 때그 양도 수익이 3억 원 이상이 나면 25%의 세금을, 그리고 3억 원 이하가 나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억 원 이상 한 종목당 주식을 갖고 있던 대주주의 기준을 50조로 완화해 버린 겁니다. 그동안, 50억으로 완화해 버린 겁니다. 그동안 10억 이상 한 종목당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약 7천여 명 정도입니다. 전체 투자자들의 5%도 아니고 0.5%도 아니고 0.05%입니다. 그리고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양도세로 벌어들인 돈이 1년에 13억 정도 되고 전체는 약 7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여당, 야당, 원내대표가 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제 예산이 통과되는 날 기습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단 며칠 전, 바로 12월 12일입니다. 경제부총리인 추경호 부총리가 물어봅니다, 기자들이.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얘기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12월 12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월 21일에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는 이 정부는 정말 서민들에게는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고 고열을 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준을 완화해서 세금을 다 깎아주려고 하니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곧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은 마음이 이제 다 떠났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바로 19일입니다. 김영배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오늘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깐족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인 것 같아서 묻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 그 내용은 위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법무부 장관직 사의를 표명합니다. 국민은 이렇게 발언한 한동훈 장관 그 발언에서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샤넬 명품 가방, 김건희 여사 수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저에게 자꾸 물으라고 기자들에게 사주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제 그것으로 한동훈 장관은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추천하고 결정하는 것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드루킹 특검 때도 최순실 특검 때도 드루킹 특검 때는 민주당이 배제됐고요. 최순실 특검 때는 새누리당이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것은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에 다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악법 만드는 장관이고 한동훈 장관이 독소 조항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